우여곡절 끝에 남북 간 합의를 이뤄서 해피엔딩이 됐습니다만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주류 언론들은 전면전이 임박한 듯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차분한 분석으로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보다 북에 대한 무력 응징과 보복을 주문하는 호전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남과 북의 언론들이 기묘하게 비슷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대치 국면이 계속되던 8월 24일. KBS는 정권에 동원된 북한 언론의 선전선동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이틀째 고위급 접촉에 대해선 침묵한 채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전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군입대를 자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도 전했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저국 결사 수호의 신념과 원수 경멸의 의지를 안고 저국보위 성전에 영약 돌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각 신결성의 정신, 족수의 정신으로 이 심장에 피를 펄펄 끓이고 있습니다. KBS는 이런 북한 내 움직임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역을 앞둔 육군 장병들이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가 하면 SNS상에서는 하지만 같은 날 KBS 9시 뉴스는 우리도 전역을 연기하는 군인들이 늘고 있고 전쟁이 나면 재입대하겠다, 국가가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젊은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 나라,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부대에 남아 전역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미국 헌신 군인 본문의 자세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 화면은 KBS가 직접 취재한 게 아니라 북방부가 찍어서 언론사에 제공한 겁니다. 종합편성 채널들도 비슷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언제든 다시 불러달라는 뜻으로 옛 군복과 군화를 꺼내 입고서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이요.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너도 나도 군대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권총은 제가 아주 잘 쏘거든요. 아니 지금 다 군대 간다 그래요. 지금 네. 애들이. 권력의 선전기관인 북한 매체와 권력을 감시해야 할 남측의 언론들은 남북 대결 국면에서 이렇게 비슷한 보도 행태를 보였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폭격이 벌어진 다음 날인 8월 21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이 NSC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청와대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 확대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화력을 과시하면서 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보도합니다. 우리 저국과 인민의 전엄과 안녕을 수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정의의 자유적 조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원수 경멸의 의지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우리 군의 우리 언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련장 로켓과 에이테킴스 전술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군 포병전력이 서부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됐고 우리 군의 다련장 로켓도 긴급 보강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후회할 정도로 강력히 제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력 보복과 응징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우리의 군사적 능력은 모자라지 않다. 부족한 것은 결의와 인내심이다. 경멸할 준비와 연습을 마쳤다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전쟁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기대합니다. 북측의 작은 도발에 더 큰 보복으로 초점 박살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불장난은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북 선전 방송에서 K-POP이 뜨고 있다는 황당한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우리에겐 흥겨운 리듬, 달콤한 노랫가락이 북한 병사들은 마음이 흔들리면서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복과 응징, 전쟁을 부추기는 데는 열을 올렸지만 사실을 검증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언론의 본연의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목함 지뢰를 진짜 북한이 설치했는가, 북한이 먼저 쐈다는 포탄은 어디에 떨어졌는가 등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언론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 천주교 성당의 주임 신부가 미사 강론에서
지뢰 도발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포격 도발이 과연 북한의 짓이냐는 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자료가 국방부와 그 국정원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이 그런 부분을 그냥 거의 그 자료 그대로 받아서 보도는 익숙이다 보니까 이 보도가 아주 거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 매체의 북한 정보 홍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다. 지뢰 폭발이 발표된 8월 10일부터 남북 합의 직전인 8월 24일까지 TV조선과 JTBC 메인 뉴스를 분석해본 결과 이번 남북 대치 관련 뉴스는 TV조선이 173꼭지, JTBC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꼭지였습니다. 물량 봉쇄를 펴며 대북 강경 대응을 앞세운 TV조선은 대치가 한창이던 8월 22일 4개 종편사 중 최초로 1일 시청률 3%를 넘겼습니다. 일단은 전쟁 임박 가능성을 소리 높여 외치고 그다음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데까지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났을 게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제 그런 언론, 전쟁을 하나의 무슨 비디오 게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보복과 응징을 외치던 언론들은 남북 합의가 이루어지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조선과 동아일보, KBS 등은 북한이 표명한 유감을 사과로 해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통했다고 칭송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을 거쳐 양보와 보상으로 달래고 다시 도발을 반복하는 남북관계 약순환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 통한 셈입니다. 2002년 연평해전 당시 북한이 표명한 유감은 사과가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를 한심한 정부라고 비난한 조선일보는 이번 유감에는 침묵했습니다. 다만 동아일보는 원칙이 통했다는 기사와는 달리 같은 날 사설에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을 뿐입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